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방송이 나가는 지금은 7월 22일이고요. 벌써 니나기 6편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장마 기간이라 눅눅하고 축축하고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지는 지금이 장마 기간이라고 하던데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비가 그치는 짬짬이 반려견 산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나기 6번째를 제작하면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회차 동안 다양한 반려인들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 고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 유튜브는 많은데 한 시간 내내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팟캐스트가 없다 보니 이번에 또 한겨레 애니멀 피플에서 저희 니나기를 인터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니나기를 자랑을 하고 온 시간이 있었고요. 인터뷰를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니나기 출연하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1인 5묘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 유서님이십니다. 제가 인스타에 질문을 받으면서 5마리 집사가 아니라 권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농담도 했었는데요. 저도 잠깐이었지만 5회에 나온 핫구리를 통해 고양이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한 마리도 참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짐도 참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화장실, 뭐 스크래처, 장난감. 저는 캣타워는 없었는데 캣타워는 또 기본이고 숨숨집도 필요하고 뭐 터널 같은 것도 선물해 주셨고 또 해먹을 달기도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박스도 못 버리시기도 하고 또 담요도 있어야 되고 뭐 되게 다양해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고양이 용품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마리로도 참 힘든데 다섯 마리는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곧 유서님을 모셔서 다섯 묘를 모시며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니나기 도움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인미에서 반려동물에게 트릿을 협찬해 주시고 계시고요. 로스틱을 직접 하는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반려인분께 드립커피를,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히크의 제주일기를,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 1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찬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덕분에 풍성한 니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 새끼 나도 귀엽다 6편을 시작하겠고요. 고알못에서 다둥이 맘이 된 유서님을 모시고 니 새끼 나도 귀엽다 6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서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굉장히 머네요. 시내에서.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신 걸로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최초로 누워서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눌려서 들을 수 있겠지만, 원체 그 와식 생활을 하시던 분이라,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시는 게 편한가 봅니다. 저도 참 낯선데요. 우리 즐겁게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유서님 소개랑 봉이를 필두로 찡이, 거봉이, 라봉이, 삼봉이 이렇게 다섯 마리 고양이랑 함께 살고 계시죠. 아이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애들이요? 저 말고? 같이 유서님이랑 애들 다. 저는 유서님이라고 하고요. 네. 제주도에 내려온 지 한 8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혼자 살려고 했는데 내 봉이라는 고양이를 만나서 봉이가 아이들을 낳고 해서 다섯 마리랑 함께 살고 있고요. 네. 애들 소개는 차차 이야기하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자랑할 게 많아서. 아, 정말요? 네. 다섯 마리라서 정말 방송 시간이 한 시간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봉이는 그 2회에 나왔던 루카하고 돼지처럼 수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맞나요? 확실히? 네네. 그 수원에서 오신 네. 아줌마가 고양이 다섯 마리를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네. 집에서 못 키우게 하셔서 데리고 내려오셔서 본인의 수원 집에서 못 키우게 하니까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데려다 놓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좀 방치를 해두셔서 계속 불어난 거죠, 애들이. 아, 그러면 수원에 본가가 있고 네. 제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들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올라가 있을 때도 있고
거기서 애들이 엄청 많이 불어났죠. 중성화 수술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고양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제주까지 올 정도의 정성인데. 제가 나중에 만나서 여쭤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성화를 못 시키고, 네, 네. 다섯 마리를 데리고 온 채로. 점점 가족이 불어나고, 그 중에 한 마리예요, 봉이가. 그러니까, 봉이가 그 중 하나. 그러니까 돼지가 봉이의 아빠예요. 아, 돼지가 봉이의 아빠? 네. 그렇구나. 그럼 루카의 자식은 아닌가요? 루카랑 자매래요. 루카랑 자매. 네. 그렇군요. 정말 가계도가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선님이 살았던 평대리엔 수원 아줌마의 고양이들 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또 흔하게 보이는 길냥이인 봉이가 유선님 근처에서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해도 집으로 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집에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항상 그 한동훈이 그 마을에 가 있는 길에 봉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밥을 구걸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마 없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가끔씩 줬었어요. 제가 사료를 구비해두고 있는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너무 봉이가 예뻐서 봉이만 사실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봉이가 어느 날 되게 추운 날 눈이 엄청 다쳐가지고 한쪽 눈에 눈을 뜨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박스에 잠깐 이렇게 실어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안약을 넣어줬어요. 그러고서 바로 또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뒤로 걔가 맨날 봉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자기가.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문이 항상 열려있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오면 이불에 누워있더라고요. 고양이가 방에 누워 있었으면은 놀랍지 않으셨어요? 되게 놀랐고 반갑고 아 놀랐고 반갑고 와주니까 그리고 눈 고쳐준 것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애가 예쁘고 그래서 네. 무서워하니까 잘 만지지는 못하면서 그냥 같이 누워서 또 자고 같이 자기까지. 근데 봉이는 항상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문을 계속 열어놓고 살았죠. 봉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그랬구나. 근데 봉이가 그때도 그러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고 겨울 지나고 나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저는 전혀 모르니까 몰랐다가 주위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죠. 제가 임신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네 집에서 애를 낳으려고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아, 진짜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그랬구나. 모성으로서 그 언니네 집을 찾아갔나 보네요. 그래서 인스타 프로필을 보면 2015년 3월 28일 날 새벽 4시에 옷장에서 출산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때가 네. 그 찡이가 포함된 출산이었죠. 네. 정말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네. 그 고양이 출산에 관련된 자료를 막 공부를 하고 너무 무서워서요. 아무래도 진짜 집에서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실을 여러 군데를 마련을 해두고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옷장을 택했어요, 봉이가. 그래서 거기를 급하게 막 치워놓고 봉이가 막 양수가 터지고 밤새도록 진통을 하면서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낳았거든요. 저 그때 진짜 같이 울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게 그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애가 안 나오거나 그 탯줄을 잘 못 끊거나 이럴 때 다 돌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이는 그렇게 안 하고 혼자서 잘 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그럼 눈도 못 뜬 그 꼬물 때부터 봐서 약간 봉이하고 공동 육아한 느낌도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고양이들이 특별하시겠어요? 예, 진짜 특별하고, 저는 근데 애기들보다는 봉이가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 너무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봉이가 힘들까봐, 아니면 봉이가 예민할까봐,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막 이렇게 눈치를 항상 봤는데, 어느 날 지 그 산실에서 애들을 물고 나와서 제 이부자리에 애들을 갖다 놓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같이 보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막 자다가 제가 건드리거나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또 제가 만지면은 또 보기가 싫어할까봐,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잘 케어를 못 해준 것 같아요. 봉이가 물어다 놓으면 그냥 놔두고, 또 데리고 들어가면은 또 거기를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랬고, 애들이 특별하냐고 물어보셨죠. 네네. 근데 저는 봉이도 같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애들을 다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몇 마리였어요? 네 마리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좋은 데를 찾아서 보내줘야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정을 안 드리려고 그때 첫 아이들은 그랬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도 다 입양을 보내고 지금 이제 찡이만 말로는 못생겨서 입양을 못 갔다고도 하셨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입양을 잘 갔나요? 그 지금 같으면은 입양을 그렇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입양 계약서라는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아무한테나 보내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게 커가지고. 빨리, 네, 빨리. 네. 좋겠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네. 그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 골라서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찾아볼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네, 지금은. 네. 그래도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더 신중했을 걸 하는 생각이지. 그쵸. 엄청 면접을 보고 조건을 따지고 못 보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았으면 그냥 키우셔서 열 마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봉이가 낳은 아이들은 못 보낸 거죠. 아, 그런 그렇게. 이유로. 그렇구나. 그래요. 봉이가 근데 여기서 진짜 출산을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찡이 세대를 양육하는 동안 또 밖에 나가서 두 번째 임신을 해서 돌아오죠. 고양이 입양이 쉬운 것도 아니고 특히 너무나 코숏 그런 아이들은 좀 매력 어필도 쉽지 않잖아요. 그때 심정이 진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찔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다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찡이는 입양 문의가 없었고 그러면 봉이랑 찡이를 그럼 키워야지 했는데 또 방충망을 찍고 나가서 바로 발정에 나서 임신을 해 와서요.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임신을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는 밖에 안 보내려고 방충망을 잘 감고 다녔는데 틈을 그러니까, 가서 또 나간 거예요. 네, 수술을 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젖만 떼기를. 그러니까 젖주는 동안에는 수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찍고 나가서. 그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면서 막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도 데리고 오고 네 집에 많이 왔어요 원래 남자친구가 네 그 남자친구도 그렇고 원래 아버지 찡이 아버지도 오고 찡이 아빠도 집에 와서 놀다가 가고 되게 괜찮으셨어요 그 마음이 근데 어쨌든 찡이 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 그 남자친구도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 다행히 걔네들은 그냥 놀다가 갔고, 어쨌든 봉이는 바로 임신을 또 해서 또 배가 불러오고 걱정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그랬죠 그때. 그랬구나. 찡이가 4개월 차인 2015년 8월에 그래서 또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고양이들이 지금 함께 사는 거봉이, 라봉이, 삼봉이고요. 그다음에 소봉이는 입양을 갔다가 무지개 다리 걷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용봉이라는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건넸다고 해서 5마리 출산 중에 3마리가 남아있습니다. 네. 이때는 그럼 입양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입양 홍보를 하긴 했어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그 동네 친구들이 같이 해줬어요. 입양 데려갈 사람들 문의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얘네가 점점 크면서 하루하루 정이 너무 들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중 이제 소봉이는 아는 분이 원하셔서 보냈던 거고 네, 소봉이는 원래 아는 분은 아니었고요. 네. 마침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대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여기 소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 이름이 소봉이라서? 네. 대봉이, 소봉이. 그리고 턱시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네, 턱시도가 로망이라고 하셨는데, 소봉이가
되게 완벽한 턱시도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막 밤에 달려오셨어요. 소봉회를 보러.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데려가겠다고. 그랬군요. 그래서 소봉회는 갔고 나머지 마음이 봉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으면은. 그래서 안 부어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밤에 너무 늦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막 했는데 굳이 막 해체는 오셔서 데려가셨죠. 그렇군요. 네. 지금도 연락을 하시는. 지금은 제일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이 됐어요. 아, 그 일을 계기로. 네. 그렇군요. 그 얘기는 그럼 차차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봉이가 발적이 났을 때 그 막 집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고 그걸 유서님이 막으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때 발적이 나면은 울기도 심하게 울고. 아 진짜 우리 봉이는 발적이 너무너무 심해서 스프레이 같은 것도 막 쏘고 다니죠. 남자애들이나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봉이는 진짜 24시간을 울고 잠을 못 자게 24시간. 네, 계속 잠도 안 자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막 울고 그 창문을 문을 열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애를 막고 그런 상황에서 잠깐 잠이 들면은 그 뭐지? 저를 누워있는 저를 계속 빙글빙글 그, 돌면서 계속 울어요. 일어나라고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온 집안에 스프레이를 했거든요. 막 서서 그냥 막 뿌려요. 그러면 진짜 책이며 뭐며 그릇이며 다 오줌에 다 떨어졌어요. 오줌이에요? 네. 오줌을 막 뿌리거든요. 근데 자다가 자다가 물세례를 맞고서 깼는데 얘가 저한테 오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제가 약간 호흡이 안 좋아서 다 먹었어요. 콧구멍 막 눈에 입에 막 너무 세게 쏴가지고. 어머.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그때 너무 좀 갈등이 심했죠 우리 봉이랑.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애가 너무 괴로워했던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발정이 심한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봉이는 되게 많이 뭐 부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 다른 애들보다 네네네 더 발정 상태가 더 심하구나. 그래서 우리 봉이 딸들 삼봉이 라봉이가 똑같이 그렇게 발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오줌을 계속 걔네도 뿌렸어요. 집에다가. 근데 걔네는 그냥 이불에만 싸기만 했었는데 봉이처럼 심한 경우는 선생님도 못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줌을 진짜 먹고 깬 적이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다 수술해서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인 거죠? 네. 봉이는 수술하고 완전 편해졌고 살도 좀 두통하게 쪘고. 그럼 발정은 그렇게 수술을 하면 딱 끝나는 건가요? 네. 아예? 네. 했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너무 놀랍죠. 그렇게 오줌을 칠하고 다니면 이게 지워도, 뭐, 이불에 쌌다는 분은, 7번 쌌다는 분들 계셨었는데, 빨아도 이게 도저히.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예. 칩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약품이 있더라고요. 유리노프? 오줌 냄새 지우는 약품. 그걸로 벽을 다 지우시고. 근데 다른 생강사리는 다 버렸어요. 너무 다. 냄새가 나서? 네, 다 배워가지고. 그 발정일 때 오줌 냄새가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치, 유혹의 페로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그럼 완전히 안전기에 접어들어서 편안한 상태겠어요. 편하죠. 이너피스가 찾아온. 내가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추천해줄 만한. 추천해줘. 추천해요. 망설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때 생생해요. 오줌 먹었을 때가. 참 아무나 못 해볼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가 귀엽지만 이렇게 점점 성묘가 되어가고 또 집에 한계가 있을 텐데 봉이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예측밖의 상황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때 기분이? 눈앞이 깜깜했지만 네. 그래도 하루하루 너무 정이 들고 새록새록 알아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못 맡기겠고 그래서 책임감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알러지도 있지 않았어요? 고양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 집에 여섯 마리가 되니까 그 애들도 태어나고 막 걔네들이 뛰어다니고 할 때 이제 천식이 심하게 왔죠. 그래서 천식이 생겨서
지금 계속 천식약을 먹고 있어요. 현재도. 네. 다른 또 2회 때 출연하신 소나기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너무 많은 고양이라서 그런지, 천식이라 병이 생겼죠. 원래 없었는데. 네. 네. 아 정말요. 그리고 눈앞이 깜깜하고 뭐 천식까지 얻으셨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으시죠? 네, 얘네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해서 그 원래 제주도에 놀러 왔었지만 다시 풀 잡을 거하고 그, 놀면서 좀 쉬엄쉬엄 하려고 왔는데 고양이 때문에 풀 잡을 네 그리고 이제 시내 그것 때문에 시내로 이사도 하고 그랬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침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아이들이 다섯이다 보니까 또 병원비도 만들 것 같아. 지금은 좀 어린 편에 속하긴 해도 그래도 병원비, 사료비, 뭐 간식비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벌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보려면 집을 또 나가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또밖에는 답이 없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로또를 사고 계신가요? 아니요, 또 사지도 않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최대한 어디 외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과 그냥 바로 집. 네. 그리고 넷플릭스. 그렇죠. 넷플릭스도 고양이와 함께. 그렇구나. 장난감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매번 사줄 수도 없고 제가 이번에 SNS를 보다 보니까 수박건으로도 되게 즐겁게 놀아주시는 걸 봤어요. 생각해보면 고양이들이 뭐 이렇게 브랜드를 따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였는데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놀이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해요? 그 어떤 책에 보면은요. 네. 새 종류를 좋아하는 고양이. 그다음에 새. 네, 새. 벌레 종류를 좋아하는 고양이. 그다음에 뱀같이 이렇게 긴 끈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다섯이다 보니까 네.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니까 매번 장난감을 사요. 오. 그니까 또, 이렇게 냄새가 익숙한 거는 또 사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익숙해서. 그래? 냄새 때문에 그거를 네. 금방 진료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히끄는 네. 항상 같은 고양, 그 장난감을 꺼내서 그냥 갖고 놀거든요? 다시 넣으면 다시 네. 또 그걸 꺼내서 놀아서 걔는 장난감을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막 다양하게 쓰질 않아요. 근데 다른 친구는 들어보니까 정말 한 30분 갖고 놓은 건 그 다음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냄새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항상 다른 곳에 좀 숨겨놔야 되고 좀 오래되고 여러 번 사냥해서 뜯어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 다 그 뭐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후회를 잃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그래서 새로운 거를 계속 사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똑같은 걸 계속 사는 거죠. 새하고 벌레하고 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좋아하니까. 네. 끈 종류 좋아하는 애들은 끈을 사주고 화닥화닥 거리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은 그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그걸 사주는 거고. 그리고 근데 제가 수박끈이나 이렇게 계란 묶는 끈을 자주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봉이랑 쨍이가 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고 애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인가요? 네. 사냥 놀이가 중요하다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원래 저희 애들은 다섯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놀아요. 우다다다도 계속하고 밤새도록. 밤새도록이요? 네. 밤새도록 하고 밟고 다니고 유선님을 밟고 다니고 네 밟고 다니고 위에서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걸로 그거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냥놀이 하는 거고 또 사냥놀이 네. 사냥놀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냥감에 빙의돼서 이렇게 해주는 그 놀이도 꼭 필요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혼자 하는 놀이가 있어요. 혼자 하는 공놀이 혼자 뭐 쥐돌이 인형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축구공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또 다 달라요 취향이. 그래서 혼자 놀 수 있는 장난감은 지네가 꺼낼 수 있는 바구니에 딱 넣어놓고 제가 사냥놀이 할 수 있는 낚싯대나 이런 거는 숨겨놓고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게 다 이것저것 모이다 보면 정말 고양이 집에 유선님이 살고 있는 기분이겠어요. 네, 제 살림은 별로 없어요. 걔네들의 그
장난감과 걔네의 가구 그런 거를 다 구비하기 위해서 집도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고. 아이들이 이렇게 원래 유서님은 좀 쉬엄쉬엄 하는 사람인데 채찍질을 하는 역할을 해주네요. 직장도 풀잡을 잡게 만들고. 그렇죠. 지금 큰 데로 옮기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애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난감은 그렇다 치고 또 이번에는 봉이가 최근에 제가 발치한 걸 봤어요. 네네네. 약을 먹고 나면 집사와 잠시 손절한 시간도 있고 그런데 고양이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그 흡수 병변이라는 건가요? 봉이가 아직. 그 봉이가 네. 그러니까 길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처음부터 치아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저한테 왔을 때부터. 그래서 재작년에도 다섯 개를 뽑았고 많이 뽑았네요. 이번에 또 더 진행이 돼서 더 뽑은 거고요. 그 흡수 병변. 네, 치아 흡수 병변이라는 게 고양이한테 많이 있는 질병인데 그런 그 사람마다 치아 성분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고양이도 다 다르대요. 그래서 봉이는 그게 잘 걸리는 치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들은 얘기들로만 얘기를 한다면 또 그런 타입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또 애기들이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또 그 안에서 또 유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전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그 치아 뿌리가 다 녹아내리는 병이래요. 그 잇몸까지 다 녹고. 네. 봉이는 그러면은 뭐 발치를 해서 약을 먹이고 있는 중이고 다른 아이들은 어때요? 아픈 곳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다른 애들은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젊은 편이고.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제가 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유선님 인스타를 이렇게 보니까 캣타워에 그 독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리 생활 중에 상처받은 아이가 스스로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있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냥 캣타워 중에 있는 파트인데 그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섯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주로 기분이 울적할 때 들어가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낮에 자는 바구니, 밤에 자는 침대, 뭐 하여튼 다 다른데 요즘에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캣타워의 그 방에. 그 남자애들이 좀 저희 집 애들은 소심한데 기분이 안 좋으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성별이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섯 중에 삼색이가 두 마리 있으니까 얘네들은 여자일 거고 네. 봉인 엄마니까 여자일 거고 나머지가 이제 그럼 찡이하고 거봉이가 남자고 네. 근데 그 아이 둘 다 소심해서? 너무너무 소심해서. 소심한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여자들이 편을 나눠서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죠?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 집 애들이 봉이 빼고는 다 소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민하고 집에 사람 낯선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고 애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벨소리가 들리거나 바깥에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 막 숨고 이러거든요. 너무 싫어서. 유선님이랑 있을 때는 항상 나와 있지만 그런 외부 자극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흩어져서 네. 숨는. 그래서 그 소봉이 데려간 그 대봉이네 언니들도 집에 드나든 지 한 3년이 지나서야 거봉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누가 오면 다 숨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네. 정말로 진짜 고양이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양이들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또 서열이 있잖아요. 그게 또 한결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서열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저희 애들은 그냥 딱 봉이가 제일 서열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봉이가 애들을 다 때리거든요. 크게 울어도 때리고 때린다는 게 가서 머리 손을 때려요? 네. 딱 소리 나게 막 딱 소리 나게 주먹으로 막 펴거든요. 얼굴을 엄마가 맵네요. 엄마가 매운 엄마네.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 너무 들러붙어도 때리고 저한테 너무 옆에 와 있어도 때리고 자기 자고 있는데 막 자기 밟고 뛰어와서 놀면 또 때리고 이렇게 쫓아가서. 해서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 봉이를 무서워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봉이가 그냥 서열이 높은 것 같고 네.
그 첫째 아들 찡이가 이제 너무 맞고 살다가 가끔씩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봉이한테. 네. 봉이한테 덤벼서 둘이 싸우는 적이 있어요. 큰 싸움이 있어요. 그 명절 때처럼 사람들. 상 다 없고. 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반항을 하지만 그래도. 봉이가 제압을 하는. 제압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점점 이기더라고요. 찡이가. 네. 그러니까 덩치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으로 덤비면 이긴다는 거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막 그 유혈 사태가 있었는데. 아이고. 봉이의 귀를 막 뜯어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싸우다가. 봉이 귀가 찢어지고. 찡이는 눈에 그 발톱이 박혀있고 있거든요. 네. 안구에. 안구에. 예, 아, 예, 근데 큰 상처는 아니고 제가 바로 뛰어서 해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찡이가 자기가 좀 서열을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했지만 네. 제가 그 꼴을 못 봐서. 그쵸. 네. 다음 질문이 바로 서열이 있어도 아무래도 봉이가 엄마다 보니까 서열에 밀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유교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본다 하고 엄마의 서열을 지켜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주죠. 서열에 그러니까, 개입을 하시는군요. 네. 먹을 거나 맛있는 거 항상 먼저 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항상 먼저 만져주고 봉이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첫째 고양이다. 그거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너네 엄마다. 다 너네를 키웠고 이걸 항상 항상 침대에 누워서 잘해야 된다.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나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혼자 있어도 옆집에서 이렇게 느끼면 아, 저 여자분이 가족이 많은 여자분한테 대답이 돌아오진 않네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봉이 다음에 찡이의 서열을 지켜주고 나머지 세 마리의 서열을 막 뒤죽박죽해도 그거는 또 개입을 안 하세요? 걔네는 그냥 서로 동등한 것 같아요, 남매들은. 그리고 서로 그냥 별로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봉이를 좋아하던가 찡이를 좋아하던가 해요. 아, 이게 파가 나눠져 있군요. 네, 봉이파, 찡이파. 네. 애들이 사는 방법을 아네. 어떤 파에 붙어야 될지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고양이라면 정말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붙어야 될지 형 하나 못 봐야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파가 나눠져 있다. 그게 몇 번 바뀌기도 하죠? 뭐 봉이한테 붙었다, 찡이한테 붙었다. 그거는 계속 아주 어릴 때부터 파가 정해져 있어서 그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봉이파는 누구예요? 봉이파는 삼봉이랑 거봉이. 삼색이들 정말 삼색이 하나랑 그 혹시도 네 그 젖소년이 그 막내 아들 그렇고 찡이랑 친한 애는 라봉이거든요. 3대 2네요. 네, 그래서 방이 따로 필요해요. 그리고 아 그래서 지금 침대도 두 개거든요. 찡이랑 라봉이가 누울 침대, 봉이파가 누울 침대랑. 이게 보니까는 방도 막 늘어나야 되고 고양이 다섯 마리랑 또 이사를 다니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종종 이사를 가시는 것 같은데 집 고르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고양이를 받아주는 것도 궁금한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게 집에 대한 기준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 방이 몇 개가 필요하다. 맞아요. 뭐 어디가 넓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집주인에게도 설명을 하고 들어가시나요? 고양이 다섯 마리랑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처음에 여기 한동리랑 평대리에 살 때는 시골 분들의 특성상 어른분들이 다 삼촌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고양이를. 같이 살면. 네. 그래서 봉이랑 찡이가 막 외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그 발정이 나서 두 번째 임신하고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는 삼촌이 막 약을 놓으셨었어요. 애들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를 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로 이사를 왔을 때는 허락을 받았죠.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이 누가 보면은 다 숨기 때문에 한 마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소리가 많이 나지도 않고 해서 한 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 시내에 갔었을 때는. 그리고 애들이 밤에 뛰기 때문에 1층이어야 되고. 그렇게 집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애들이 예, 엄청 뛰어요. 우다다를 많이 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애들이 마당을 봐야 되니까 마당에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네, 그런 게 있죠. 조건이 많은데 그렇게 이번에 이사 간 집은 그런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집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까이 친구들이 살아서 제가 급할 때 가서 봐주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봉이네랑 아주 가까운 곳에 좀 그 우다다 동선이 직선 동선이 나올 수 있는 집, 방이 많은 집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이사를 가고 그렇게 고심을 해서 인간이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그대로 두면 좋은데 또 고양이들은 또 우다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CCTV나 공기청정기 이런 게 다 쓰러져 있는 사진도 봤어요. 네. 그런 일이 되게 잦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번 이사하기 전 집은 그 방 벽이 포브보드였어요. 네. 근데 그게 근데 애들이 막 스파이더처럼 다 네 그거를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포브보드 간 집은 안 돼요. 그거를 다 하고 올라가서 그거를 나중에 진짜 나올 때 다 변상해 줬거든요. 그 전체를 다 포브보드 할 수 있도록. 폼보드를 한번 하면 폼보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셔가지고 그 집은 그래서 제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고 네 그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 다니면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잘 때 막 한 2m 정도에서 배로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네. 타고 있는데 진짜 머리 위로 진짜 날아다녀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구조물 이용해서 진짜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벽을 타지 않도록 벽을 못 타는 대신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딛고 방 문짝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방 문짝도 근데 이렇게 문이 여닫으니까 흔들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올라가요. 근데도 올라가요 거기에. 네, 너무 그래서 그걸 못 올라가게 하려고 이제 막아놓고 예,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래도 다 고양이들이니까 어디든 올라가고 네, 그렇죠. 살림도 다 쓰러지고 또 일으키고 하는가 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유선님 인스타 사진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침대 샷이에요. 저도 이번에 그 임시로 있었던 학구리를 돌보다 보니까 침대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네. 있죠. 그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사실은 유선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 와식 생활자로 유명하신데 또 누워있다 보니까 TV도 즐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네.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궁금한 이야기 와이드 해주고 오시는데 그런 사건 파일을 다룬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궁금함이 생겼어요. 네, 그 아리랑 궁금한 이야기 와이드는 오랜 팬이고요. 그랬구나. 우리도 나왔었는데 저도 거기. 네, 알아요. 저도 막 인터뷰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 신공한 할아버지. 맞아요. 나오고 전 제대로 못 봤어요, 풀방송을. 좀 실망스럽게. 맞아요. 구성을 되게 실망스럽게 해서 참 그랬죠. 그렇게 제발 로맨티스트로 그 말라고 했는데. 그때 실망해서 제가 진짜 딱 끊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실망하셨구나. 네. 근데 계속 보게 되긴 하는데, 오랜 팬이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좋아하지? 미드도 그런 것만 보거든요. CSI 같은 거. 네, 범죄 수사물. 옛날에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누가 제일 옆에서 같이 봐주나요? 그 우리 집에 제일 그 벽을 잘 타고 제일 잘 날아다니는 삼봉이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리랑 궁금한 이야기 와요. 그거를 딱 틀면 오거든요. 진짜로? 네, 신기해요. 그렇구나. 이 방송을 또 진행하다 보면은 개와 고양이 함께 사시는 분들께 20년 후를 내다보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고양이 묘주분들은 그런 게 조금 덜해요. 개 키우시는 분들에게. 우리 막 개 키우는 사람들은 산책을 계속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은 당기는 힘에도 버텨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20kg, 30kg 되는 애들이 고양이 같은 거나 좀 바깥 외부 상황에 뭔가를 보고서 튕겨 나가면 정말 어깨가 빠질 정도로 끌려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체력에 대한 거를 조금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보다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선님 사진만 봐도 늘 누워있고
지금도 누워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제 허리가 아픈 기분이 드는데 따로 운동하시거나 하는 건 없으세요? 아,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운동을 할 힘이 없어요. 할 시간도 없고 누워있다 보면 진짜 그러다 이렇게 계속 걷지도 못하고 아니요 걸을 수는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제 할 거예요 운동을. 뭐 하실 거예요? 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거? 요가 같은 요가. 것도. 네. 진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계셔가지고 지금 허리가 아파서 누워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정도 운전하셔서 허리가 아파서 누워계신데 걱정입니다. 저도 또 디스크가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나면 좀 아파요. 네, 이렇게까지 계속 누워계시는 게 사실은 친구로서 좀 걱정이 되고. 아, 근데 고양이들이 같이 누워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겠죠.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누워있으면 그 진짜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걔가 또 막 움직임이 있는 저는 그 한 마리였지만 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누워있으니까 저도 옆에 누워서 있게 되고 그게 같이 있어준다는 느낌을 주니까 맞아요. 자꾸 눕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동료 고양이 일에 대해서도 몇 자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고 또 지나갈 세상인데 우린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나 더 챙겨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람이 중요하지. 동물은 좀 나중에 챙기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 먼저고 나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사시고 집안에서는 또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사회적 분노는 커질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문제 제기나 이렇게 동참을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제가 막 구조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학대자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트위터 서명. 욕 쓰는 거? 어떤 때 너무 화가 나서 욕도 못 쓸 때가 있죠. 아,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집에서 그냥 우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상황을 보면 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근데 보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봐야 된다. 네. 보고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명? 청와대 서명 같은 거 같이 동참하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서명도 그게 근데 이렇게까지 해결책이 화도 날 때가 있죠. 네. 그건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화보다는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이게 공이와 지금 그 다섯 마리의 공봉이들이랑 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그전에는 또, 원래 사회에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동물권에도 이 정도까지는 관심을. 잘 몰랐죠. 그쵸.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키우다 보면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울지 마시고, 또 트위터에. 트위터 팔로워가 많으시잖아요. 한마디를 이렇게, 잘 정화된 말로 올리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울지 마시고 서명도 자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동친들 아까 계속 나왔던 그 대봉이네 분들이 이제 자매분이신데 고기랑 유선 씨랑 세 명이서 캣시스터즈라는 고양이 돌봄 해주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걸 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이 사람들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진짜 잘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캣시스터즈는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워낙 고양이를 좋아해요.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의 집 고양이를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SNS로 보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실제로 보고 싶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다 다르고 다 귀엽거든요. 맞아요. 다 매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가서 보는 놀러 가서 막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맡아서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는 고양이에만 한해서 그렇게 하니까 더 다양한 많은 고양이들을 제주도에 있는 애들을
다 만나고 싶다. 이 마치 만화기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명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저처럼 그쵸. 제주도의 모든 고양이를 만나고 싶어서 캐시스터즈를 네. 만들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순수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돈을 받아 주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돈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까지 받는 건 너무 미안한 일 같다. 내가 돈을 놓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래, 이거, 우리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그러고 있죠. 너무 좋네요. 너무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키스터즈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또 제주도에서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캣시스터즈에 대해서 어떤 건지 또 자랑도 해주시고, 그 캣시스터즈는 딱 그 고양이 팡인들 3명의 언니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가 맡고 있는 역할은 놀이 언니예요. 네. 나머지 2명은? 한 분은 팡팡 언니. 팡팡 언니? 공기팡팡 전담? 네, 그 진짜 잘해서 애들이 진짜 막 한 시간이고 받아요. 어머. 좋아하는 애들이.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 언니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면은 그림을 한 장씩 그려서 주고 오거든요. 와, 그 비용에 그럼 그림이 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 이렇게 체크하는 날 있어요? 그림을 안 받고 싶기도 하고 받고 싶기도 하고 체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그려주는 무조건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서비스처럼 그동안 싫은 제 억지로 드렸나? 근데 캐시스터즈만의 서비스군요. 그림 네, 그려주는 그렇죠. 게. 네. 다른 캐시터들이 하는 기본적인 건 다 하고요. 그거에 플러스 해서 밥 주고 물 갈아주고 네, 화장실 치워주고 그러니까 놀이에 집중을 많이 하죠. 놀이. 네. 근데 그렇게 놀아주거나 궁디팡팡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유선님의 고양이들처럼 숨어버리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걸 못 해주겠네요. 놀이나 팡팡이를. 아무것도 못 해주죠. 그냥. 그러면 너무 속상해서 돌아오겠는데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못 볼 수도 있겠네, 고양이를. 예, 그런 애들은 그냥, 그런 쫄보탱. 쫄보탱.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 그래도 노력을 하죠. 나아내려고. 네. 고양이 소환을. 그래서, 은근히 그렇게 해서 나오면. 쫄보탱에서. 사진 많이 찍겠다. 예. 쫄보탱이라고 올리셨지만 이렇게 놀았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쫄보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금이 있고 그림도 그려주고 놀이 언니랑 팡팡 언니가 같이 놀아주고 기본적으로 그 하는 것들은 다 돼 있고 네. 특화된 것들은 이제 그 정도 되고 가격이나 그런 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은 캐시스터즈를 검색을 하면 인스타랑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트위터 계정이 있으니까 또 제주도에서 급하게 고양이를 두고 뭐 육지에 갈 일이 있으면은 찾아서 이용을 해보시고요. 또 그림도 그려주고 또 쫄보탱 아이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또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해서 만드신 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좀 그런 게 어떤 날에는 애들을 너무 많이 돌봤는지 집에 와서 맞아요. 다섯 양이들이랑 놀 힘이 없다라고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 때문에 정말 다른 고양이 보느라 우리 고양이 못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바운더리기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시내에서 네네 제주 전역을 다 가겠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또 본업이 다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를 가고 특히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육지 어디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저희한테 맡기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로 명절 때가 많아요. 그럼 명절 때는 이제 저희도 오랜만에 휴일이니까.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빴으니까 애들이랑 좀 집에서 누워있고 싶으니까 놀아주고 싶은데 근데 진짜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는 하루 좋은 게 밤에 들어오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되면 몇 건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막 다섯 건 정도?
대여섯 건씩 있는 것 같아요. 건씩. 그래서 동선이 막 길면은 진짜 밤에 밥도 못 먹고 다니면서. 아이고. 딱 그때만 그렇거든요. 네, 그때만. 근데 그렇게 하고. 특수죠, 특수. 명절 특수. 네, 어. 그렇게 하고 딱 들어왔을 때 애들이 밥이 비어있거나. 오. 지네끼리 싸워서 뭐 어떻게 됐거나. 다쳐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너무 속상해서.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맞아요. 근데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명절 때. 명절 때 그렇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게시물 본 게 명절 게시물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항상 그 단골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쵸. 친해진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제 올리지를 않죠, 후기를. 아니요, 그런 것도 그래도 계속 올려주시면 또 그걸 그쵸. 보고 아 여전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지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담당 누구죠? 저 제가 트위터 담당인데 요즘에 계속 통을 못했어요. 못 올렸어요. 하셔야 돼요. 더 그쵸. 바쁘게 제주도의 모든 고양이들 보셔야죠. 그쵸. 저도 제주도의 모든 반려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좋겠다. 아니, 난 안 좋아. 난 인간을 만나잖아. 아, 맞네. 난 고양이하고 개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유선님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 돈을 벌지도 않잖아요. 아, 맞네. 오히려 선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방송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왜냐면, 네. 그거잖아요. 취지가 그게 별로 유명하지 않고. 그냥. 듣보들. 근데 너무 자랑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쵸.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많이 모르고 주위 사람들만 알고. 그쵸. 맞아요. 취지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위에 유선님도 그렇고 제 주위에 정말 고양이 강아지 잘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텔레비 틀으면은 진짜 문제 있는 이상한 애들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애들 말고도 주변에 잘 키우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부각돼야 된다. 이 사람들 셀럽을 만들어야 된다. 아, 셀럽 돼야 되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셀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를 예뻐하시지만 제가 예전에 봉이라는 그 출판 조그맣게 독립 출판 서적을 내서 판매하는 거를 제가 샀던 건지 선물을 받았던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거를 이게 희귀템이라고 저한테 다시 가져가셨던 거 보면은 좋다 그랬어요? 네. 아, 뭐 진짜요? 저는 다 봤다고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아마 여사님이 뭐 때문에 뭐 필요하신지 가져가셨어요. 다시 보려고 할 거 없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봉이라는 이름으로 독립 출판 서적도 내셨어요. 그림도 또 직접 그리시고 글도 직접 쓰셨는데 봉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특별할 것 같아요. 또 다섯 아이들로 무언가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막 뭔가를 기록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러한 니나기가 아니면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림을 못 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한번 해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너무 저는 예쁘게 그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훈련을 해가지고 겨우 한 거고 그 장면들을. 그때 한참은 막 하고 싶은 게 뭐 있었냐면 애들이 그 아까 우리 애들처럼 사냥놀이 하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 뭐 사용법? 그런 것도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 그거는. 유선님이 그 자리 없을 때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내 사고를 당해야 되는 그때 사용법이잖아. 그럼 안 되지. 근데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만을 위한 기록, 뭐 그런 거.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꼭 유선님이 없을 때 써야 되는 우리 애들 사용법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이게, 뭐 다른 고양이 집사님들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새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 벌레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 뱀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거를 장난감을 여태까지 샀던 거를 사진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쫙 나열을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놀아주면 된다. 뭐 요거는 뭐 몇 번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독립 출판물로서도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잖아요. 지금 등으로 누워있지만 사실 앞으로 누우면 배로 누우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배로 누워서 그림을 그려서 사실 기획을 하긴 했었어요. 그림 언니가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그 언니 한 장에 30만 원씩 받는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작가시니까 그런 책을 그냥 놀이에 관련된 거를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볼까 했지만 다 너무 바빠서 아 근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책이 많이 있어요. 아 정말요? 한국 사람들이 그린 거? 그림은 아니고 그냥 책, 놀이에 관련된 책. 아, 좀 그림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림 언니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니까 그림 동화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대봉이의 언니가 그림 작가시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놀이 방법 그런 거를 그분만의 그림으로 그다음에 유선님이 같이 작업해야 될까 유선님이 글을 써서 책을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아도 또 이렇게 또 신작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저 한번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걸 계기로 좀 대봉 언니도 듣고 있을 테니까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로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좀 그거 좀 해볼게요. SJDMKPC님께서 여쭈셨어요. 저는 여성냥을 모시는 집사입니다. 넷째가 질투가 심해서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자꾸 괴롭혀요. 넷째가 아이들을 괴롭히니 다른 아이들보다 아끼고 보살피게 되고 그럼 그걸 보고 또 다시 넷째를 괴롭히는 반복이 일어난대요. 아이들을 원만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해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예뻐해주면 또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또 괴롭힌다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묘 가정이긴 한데 그렇게 뭐지? 각각의 개체를 입양한 게 아니라 형제라서. 네. 그래서 싸우긴 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끈끈함이 있거든요. 그럴까요? 그래서 막 특별히 막 괴롭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모음다 나는? 그러니까 조식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힌다기보다는 왕따처럼 조금 혼자 있는 애가 있거든요. 누구죠? 라봉이. 라봉이가. 네. 걔는 지가 싫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라봉이가 애들을 따돌리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잠도 혼자 자고. 노는 시간도 지만 다르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라봉이를 더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애들이 질투를 하거나. 근데 딱히 또 질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예, 이 질문의 답을 해결 방법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마음씨 수의사의 Q&A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고민 상담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나홍식 수의사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ODDOMAO님께서 여쭈셨어요. 애들 이름이 헷갈려서 잘못 부른 적이 있는지 여쭈고요. 아이들의 팬이라고 하셨고 누워있는 사진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름 헷갈린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이름 헷갈릴 수 없죠.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레 부를 때 봉인인데 나봉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이렇게 또 스마트하셨네요. 저희 주말이라도 가끔 우리 은사마한테 이때 은사마 이럴 때도 있거든요. 아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 정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아. 그런 적 있나? 했던 것도 같고. 아니. 그래요. 아이들 이름은 헷갈리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가면 그 고양이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방문을 해야. 문이가 헷갈린 적이 있어요. 문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한 걸 잘, 섬세하게 잘 캐치 못해가지고. 삼색이가 둘이 비슷하잖아요. 라봉이하고 삼봉이? 근데 얼굴은 확연히 다르고 딱 맞아요. 보면 알지만 그 뒤에 엉덩이만 봤을 때 어떤 애가 검은색품이 더 많다 이런 거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대봉이네 언니들이 무늬를 되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 아마 좀 더 특화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고백을 하고. 뒷모습일 때는 확실하게 이런, 삼봉아! 이렇게 못 부르겠네요? 그쵸. 그러네,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 게 맞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라봉인 줄 알고 라봉아 불렀는데 뒤돌아보면 삼봉일 경우가 있잖아. 근데 어차피 제가 불러도 뒤돌아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식인 것 같고요. 누워 있는 사진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또 한 분이라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저처럼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걸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 근데 저는 제가 봐도 너무 지겹거든요. 맨날 사진 똑같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 우리 학구리랑 있을 그쵸? 때 바지 색깔만 바뀌고 맞아요. 계속 같은 사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롭다고 찍었는데 저의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바지 색만 바뀌고 똑같아. 고양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도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계속 찍죠. 계속 찍죠. 그리고 그때그때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조금 그 기록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SNS에 그 조금만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찾으니까 이름만 라봉이 3봉이 너무 찡이. 너무 성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쵸. 어떤 상황인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름만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맞아요. 조금 제가 이불에다가 그림 그려서 얘가 라봉이, 삼봉이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그게 좀 의미가 없죠. 남들이 볼 때 의미가 없어. 생각해도. 의미가 있는 사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설명을 잘 디테일, 그러니까 누굴 보여주기보다 사실은 그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기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이불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서, 발밑에 누가 있고 누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라봉이 삼봉이 띵이 근데 너무 귀엽다는 말도 너무 자주 하니까 민망해서 다 귀엽다는 거다. 이름만 써도 귀엽다, 사랑한다, 귀여운 거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너무 귀여워 죽을 것 같아 맨날. 그래서 사진만 띄고 올리고 태그도 없어서 태그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제가 니나기를 보시는 거를 이렇게 봐서 텔레비로 듣길래 거기다가 제 니 새끼 나도 귀엽다 태그를 달았는데 어머 태그 다는 법을 몰랐다고 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해서 태그는 그냥 앞에다가 그 샵을 쓰고 글자를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언니가 봉봉 패밀이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그 샵을 쓰면 그것만 누르면 언니가 보고 싶은 사진만 딱 뜨는 거죠. 그 태그 이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히크 같은 경우는 이름이 특이하니까 사실 히크 태그를 걸고 히크라고 눌러서 딱 치면 히크 사진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우리 호이 같은 경우는 이름이 흔하니까 호이를 누르면 그 뮤지컬 배우 호영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하게 뭐 관상용 호이라고 호이 앞에 붙여주면 이제 우리 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기들을 태그로 분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록을 원하시면 그런 방법도 이게 참 무슨 인스타 쓰시는 분들이 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할 텐데 이거 모르고 있었니 할 텐데 우리 유선님은 모르니까 제가 좀 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 타이거님께서도 여쭈셨어요. 저희 집엔 자기 전에 이분은 다묘인가 봐요. 누구 하나 탈출하거나 갇힌 아이가 없는지 출석 체크를 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신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에는 다섯 마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자주 저렇게 모여있나요 하셨어요. 이렇게 다섯 마리가 근데 잘 있진 않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니까. 다섯 마리가 캣타워에 있을 때가 새가 왔을 때 그 바깥에. 바깥에 새가. 네. 그리고 제가 창문을 안 열고 있다가 열었을 때. 창문 연거 좋아하니까. 그럼 항상 열어두시지 왜 닫아놓으세요? 추울 때. 추워서. 네.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하여튼 요즘은 계속 열어두죠. 자기 전에 누구 하나가 없는지 또 캣타워 같은데 혼자 들어갔다가 찡기는 없는지 뭐 이렇게 점검을 하시나요? 아, 예, 출석 체크를 하죠. 자기 전에 유선님이 자기 전에 네 그리고 들어와서 네 아침에 다 일일이 다 어디 있는지 네. 그래서 막 분명히 나갈 구멍이 없는데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뭘 열어놨나? 괜히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시니까요. 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찾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눈물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최대한 못 찾은 시간이 몇 분까지? 아주 길지 않아요. 어디? 몇 분? 5분? 10분? 아, 한 10분? 10분인데 벌써 울면서 찾아요? 왜냐면 진짜 없으니까. 근데 쨍이가 어느 날 장롱 서랍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 문이 다 다른 애가 닫았나 봐요. 그 이진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공이가 닫았어요. 공이가 찡이를 2인자 찡이를 그래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있는 잠이 들어가지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울지도 않으니까 진짜 진짜 울면서 진짜 나갔다 하면서 다른 친구한테 밖에 나가서 다 막 부르고 다니고 근데 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치 그때가 제일 길었던 거 그럼 밖에까지 찾아갈 정도면 정말 놀라셨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찡이가 서랍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 자고 있더라고 진짜 힘들죠 그때는 없앴다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호이 믿고 풀어줬다가 2시간 동안 없어져서 너무 길었죠 맞아요 제가 7년을 같이 살면서 2시간을 없어진 건 처음이어서 저도 이렇게 울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점장이 차로 타고 오고 제가 오토바이로 울고 다니는 걸 봤나 봐요 저는 이제 이제 점장한테 혼났다 애를 풀어줬으니까 제 잘못이었거든요 호의를 찾아도 내가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울고 다니는 걸 봐서 안 혼났어요 좀 덜 혼내더라고요 저를 왜냐면 또 호의가 그때 비가 온 다음이어서 점장이 막 목욕도 시켜야 되고 점장의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혼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대? 쓰레기통 앞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아주 많이 먹은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요 또 0514분께서 여쭸어요. 저는 4마리 집사인데요. 5마리나 4마리나 갔나요? 털은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했는데, 개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는 2마리나 3마리나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도 그런지 궁금해요. 근데 처음부터 한 마리에서 확 뛰어서. 네, 4마리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또 이것도 나홍식 수의사님 아닐까요? 거의 비슷할걸요? 다른 분들 이렇게 담요 과정도 그 캐시스터즈 할 때 가시나요? 그렇게 많은 집은 아직 안 가봤어요. 5마리는. 그 대봉인 애가 4마리거든요? 고양이만? 네. 근데 털이 우리보다 적긴 하다. 확실히. 네. 근데 청소를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 집이? 네. 그 언니네 집이 털이 많은 건? 청소를 안 해서? 청소를 아침에 한번 청소를 돌리고. 와서 늦게 퇴근해서 만약 너무 늦으면 못 돌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저분하면 돌리는데 털이 진짜 이렇게 뭉치로 날아다니는 그렇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해도 네. 저 애들이 날아다니는 애들이니까 털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아침 저녁에 하고 뭐 돌돌이도 자주 하시겠어요? 돌돌이는 진짜 포기했어요 침대에 그냥 두 마리 이상 누워있으면 허옇게 되거든요 털로 근데 그거를 벗겨내봤자 또 바로 누울 거니까 그래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벗겨내는 거를 털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기만 미시고 돌돌이는 포기하셨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해줘요 손님이 오면 손님들이? 네 자기 앉아야 되니까 정말 제 친구가 앉더라고요 맞아요 털이 정말 어디서든 나오죠 그리고 또 너무 모범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뭐 우리가 모범적일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돌돌이 비용도 사실은 흡착력이 강한 애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고로고로 그런 애들은 사실은 저도 여기 업장을 운영하지만 비싸요 그게 막 12,800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소파 하나 하려면 반 이상 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그래서 그 실리콘 또 약간 빛 같은 걸로 프리랄비? 그 브랜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하면 카펫에 있는 거나 나 그거 봤는데 썬더네 맞아요 썬더네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까 그게 아마 실리콘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실리콘 빗자루를 하나 쓰고는 있는데 털이 잘 모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카펫에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이것도 썬더네가 방송을 자주 들으니까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연락하라고 다른 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LULAU LALLA 룰루랄라 같아요 룰루랄라 라이프 양이들 화장실 팁 좀 주세요 이묘인데 응가 냄새가 응가 냄새 감자 농사로 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냄새가 난 또 아이가 있는지도 여쭈셨어요 팁이 있을까요? 일단 팁은 근데 두 마리니까 쉽다 조금 꾸준히 치워줘라 그러니까 화장실을 네 그 마리수 더하기 1 그러니까 두 마리면 세 개 한 마리면 두 개?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감자랑 맛동산을 따로 곳에 싸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구분해서. 여기서 감자는 쉬. 쉬. 맛동산은 응가. 그렇게 숫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모래는 다 고양이마다 다르게 쓰는데, 그 탈취하는 성분이 들은 뭐 숲 같은 거, 그거 들은 좋은 모래들이 있어요. 냄새에 관한 고민이죠, 이건. 이분, 그쵸, 냄새로도 힘들고, 자기는 감자 농사도 너무 힘들대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학구리를 우리 점장이 둘이 같이 돌보긴 했지만, 냄새가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똥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게 막, 방에 있었죠. 네. 근데 그 히그 집사 내지는 저 썬더원에도 들어보면 냄새 때문에 되게 빨리 치우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냄새가 나긴 했지만, 이게 막, 막 이런 정도나, 이거 막 당장 치워야 돼,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쌌구나 하고 치울 정도의 냄새. 냄새가 너무 잘 맞는 거 아닌가? 제가요. 심지어 저는 약간 오줌 그 감자 그거는 좀 냄새가 좋았어요. 그거 너무 지독한데? 지독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힐끈에 가서 가끔 이렇게 없을 때 치워주면 그것도 냄새가 독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걔는 막 공기청정기 돌리고 막 창문 열고 막 그래요. 냄새 너무 심하니까. 아, 그럼 제가 좀 둔감한 건가 봐요. 아, 그럼, 고양이 키워야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방에, 방에, 자는 방에는 저는 안 놓거든요? 화장실에. 사람 화장실에 두기도 하죠. 네, 저는 지금 다섯 마리가 여섯 개가 있고. 뭐야, 다섯 마리여도 여섯 개야? 그냥. N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하나야, 무조건? N 플러스 1. 다섯 마리면 열 개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아. 한 마리당 하나씩 쓰고 여분으로 하나 더 두라는 의미 같은데. 여유있게 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래가 두부 모래는 좀 더 냄새가 더 나는 것 같고. 전 두부 모래였거든요. 두부 모래만 썼거든요. 그 벤토를 안 섞어주고. 근데도 제가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 면에 있어서. 근데 이건데? 아, 그러니까 되게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양이마다 또 다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무튼 괜찮았어요. 고양이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강아지와 함께 사는 분한테는 산책로나 같이 갈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이제 책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거나 고양이를 반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으면 한 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고양이 책을 막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네. 그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 작가인가요? 아니요. 일본의 26년 경력의 캐시터 분이 쓰셨대요. 아. 근데 이분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고양이를 알아야 한다면?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 이분이 그 고양이 놀이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히 쓰셨고,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은, 고양이한테는 사람이 그 유일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고양이들한테 유일한 영역이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개의 환경은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좋았고 또 그러니까 고양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사 갈 때 어디로 갈 건지 어떤 집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얘기를 하라고 다 알아듣는다고 하나요? 미리 다 허락을 구하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에요. 좋은 말이네요. 저희들도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뭐 변수가 생기면 사실은 아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잘 있어줘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임보를 맡았을 때 누가 올 거야라거나 저희는 꼭 점심 먹으러 갈 때 우리 점심 먹고 올게라고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그게 사실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도 편하고. 또 만약 정말 알아듣는다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목이랑 작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작가분을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테니까. 네. 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리나기에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준비해오셨으면 이제 대답하시면 되는데 반려묘와 함께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아까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애들한테 유일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돈 많은 나 내가 필요하다. 고양이한테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을 잘 갖춰주니까 집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이사도 안 가도 사줘야 되고 많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신이 건강한 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제가 유일하게 써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함께 살려면 무던함도 필요한 것 같고 동시에 예민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것은 이를테면 저는 문단속에 강박이 있거든요. 애들 나갈까 봐. 그리고 창문에도 막 방묘창 이렇게 해놓는 거라 그리고 낯선 사람이 막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거나 뭐 수리하러 왔을 때 자꾸 열어놓고 나간다거나 이런 거에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엄청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민하게 까탈스러운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애들이 그걸 좀 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편안하고 무던하게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심신이 건강한 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래에 막 11kg짜리를 들어서 부어야 되고 전체 가위를 막 2개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그럼 그 6개를 전체 가위를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쓰러졌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그거를 진짜 생각도 못한 지점이다. 그게 조금씩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네, 조금씩 부어주다가 그게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그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세균이 생기고 냄새가 나거든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버리고 싹 다 버리고 그거 다 소독하고 새 걸로 다시 부어줘야 되거든요. 체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네. 체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피곤해도 놀아줘야 되죠. 매일매일 놀아줘야 되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세 번 놀아주래요. 출근 전에. 귀가해서 그다음 자기 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죠. 잠도 줄여가면서. 그러면은 첫 번째가 돈이 많은 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던하지만 예민한 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몸이 건강한 나. 근데 거기 막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세 개만 얘기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돼. 안 돼, 안 돼. 세 개만. 근데 질문이 세 개만인데 뭐 근데 책임감. 책임감? 안 돼. 책임감. 하나 버려, 책임감 할 거면. 진짜? 그러면 그거 합치면 되지. 뭔가 마음이 건강한 나. 알겠어. 다섯 마리니까 하나 정도는 더 받아줄게. 책임감까지? 무한한 책임감. 무한한 책임감. 좋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하나도 안 적어 오셨는데 이 너무 고민했어요. 어떻게 밤에 잠을 못 자고 좋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우리 이런 생각 사실은 알고는 막연하게 갖고는 다 있죠. 근데 이렇게 한 번쯤 정리를 딱 하면 좀 더 나를 이렇게 지탱하고 또 제 2라운드, 3라운드를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만난 시기나 이런 것도 자꾸 보게 돼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또 마지막에 또 아이들 영상 편지 쓰듯이 이름 부르면서 너무 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희가 적당히 잘라드릴게요. 울지만 마세요.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제가 이걸 어저께 생각해봤는데 다 사랑한다고 안 돼요. 그리고 공이야 사랑한다. 알림이 다 해주세요. 같이 들을 거잖아 이거. 다 듣잖아 같이. 아 맞아. 그렇지. 듣는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봉이야 하시고. 봉이야,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둘만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 괜찮아요. 너는 내 첫 고양이고 내 가장이야. 우리 집의 가장이고 너는 나를 구원해준 생명체야. 건강해야 돼. 눈물이 나올 것 같네. 저도요. 그리고
찡이야. 또 빨리 넘어가야 돼. 응. 찡이야. 찡이야. 엄마한테 덤벼들지 말고, 엄마가 때려도 그냥 잘 피하고, 그리고 너무 예민해서 방광염이 자꾸 오니까, 좀, 소심함을 벗었으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라봉이. 라봉이 맨날 혼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속상한데 따로 챙겨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라봉이 내가 매일 놀아주려고 노력할게. 우리 삼봉이. 삼봉아 너랑 나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친해지고 있잖아. 내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너무 놀라서 도망가지 말고. 누워있을 때만 오거든요, 선봉이가. 내가 걸어 다녀도 너한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화장실에 가는 거고, 내가 우유를 마시러 가는 거니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 거봉이. 우리 거봉이는 너무 애교가 많고, 이런 얘기 해줬나? 제일 귀엽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뻐하는데 네가 너무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애들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 너를. 그리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좀 자다가 깨서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 사랑한다. 너무 좋네요. 눈물이 났다가 웃음이 났다가 너무 좋습니다. 봉이가 고원이라는 얘기가 너무 가슴 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듣는 분들도 정말 아이들이 또 인생을 구원해줬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선 집사님을 모신 니나기 6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유선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멀리 오시고 이렇게 녹음까지 해주시느라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게 사실은 녹음 시간이 아니라 녹음 외적인 시간이어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게스트들이 입실이 막 이루어져 있고 엄청 소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웃음소리가 방송 중에도 계속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는 편집한다고 하겠지만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여기서 질문을 끝냈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자랑을 아니 그러니까 자랑을 못해가지고 자랑을 아직 못한 게 남아있다. 사실은 요 자랑이 너무 약했다 해가지고 자랑할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어떤 게 그렇게 아쉬워서 아니 우리 봉이가요 네 봉이가 손예진이 닮았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사진을 막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없네. 네. 그 손예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봉이가요? 네. 그래서 그 청순한 표정 그 각도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가 봉이 그 외모에 반해서 네. 사실 저렇게 된 거니까. 그 이상형이 손예진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손예진 예쁘잖아요. 근데 봉이가 이목구비가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 한동리 애들이 좀 물이 좋아요. 다 그 잘생기고 예쁘고 아니 이상하거든요. 한동리의 사신 분들이 지금 게으른선하기 분은 정우성을 닮았다 돼지가 공감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우성을 닮았다고 하고 고수영을 닮았다고 했는데 이제 손예진이 나왔습니다. 누구야? 정우성? 응. 돼지가 정우성. 아, 돼지가 목소리가 되게 귀엽죠. 귀여워요. 목소리로 지금 정우성 닮았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짤이 있나요? 돼지는? 우리 봉이는 짤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요. 그거는 늘 정우성을 닮았다고 올리시니까 모든 게 다 짤이죠. 근데 지금 하나만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 짤만. 손예진을. 아,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손예진을 닮았고, 어떤 분은 또, 히크 아버지는 김태희라고 하잖아요. 히크 아버지가? 우리 봉이 보고 돈 빌려줬어요? 아니, 근데 진짜 봉이는 진짜 완벽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히크 아버지가 어디 돈 빌려고 다녔나? 왜 김태희라니?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고. 최고 예쁘다고. 진짜로. 네, 다 예쁘다고 해요, 우리 봉이는. 진짜. 그래서, 저도 봉이를 알아요. 그만 찾으셔도 되고. 아니, 그리고 우리 찡이. 똑같은데, 그 사진이, 진짜. 근데, 찡이는 이종석 있잖아요.
배우 이종석. 똑같이 생겼어요. 이종석이랑. 그래서 그 찡이는 아까 못생겨서 이병을 못 갔다. 아, 그게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이 막 요괴 같다고 했어요. 아, 요괴. 찡이를.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게 지금 커서 괜찮아진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조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찡이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했네. 이해를 못 했는데 찡이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데려가진 않았는데 얘가 크면서 찡이가 북유럽 모델 스타일처럼 다리가 길고 하얘가지고 아 이거 진짜인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수하세요. 그래서 이종석 닮았다고 하면 다 그렇게. 다 들어요? 대봉이네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네, 팬이 꽤 있어요, 우리 찡이가. 찡이가? 네. 야, 그랬구나. 그래서 찡이 팬들이 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실명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미애 언니 미애 언니 아세요? 찡이만 좋아해요. 모델 미애 언니? 찡이 얼굴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재 엄마 다은 씨. 다은 씨. 다은 씨가 그 찡이 팬이고. 그렇게 팬들이 있어요. 찡이 팬이. 북유럽 모델. 다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만 찡이를 딱 알아보시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다은. 모델 라인. 그러니까 북유럽 모델 스타일을. 아니, 그분들도 모델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진짜? 두 분 다 모델 출신이시죠. 아, 맞아. 진짜 그래서 알아보는구나. 모델이 모델을 알아보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인스타에 있어요. 못 봤죠? 한카피님. 아니요. 뭐 그거는 제가 천천히 받아보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봉이하고 찡이 자랑하셔도 나머지 세 마리도 네. 남김없이 다 털고 가세요. 아 자랑할 거? 사실 외모는 다 귀여운데 아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애들 외모는 다 평범한 것 같아. 다른 고양이들 비하면 근데 우리 거봉이는 이번에 팬텀싱어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 거기 존노라고. 거봉이가 이렇게 노래할 때, 아, 노래가 아니고 울 때, 울 때 존노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제가 존노도 한번 찾아보고. 네. 그 저는 그러니까 존노를 캡처를 못 해놔가지고 거봉이 것만 많이 했는데 이번에 1등 하면 제가 그걸 풀려고 했었어요. 존노 팀이. 이번에 1등 못 해가지고 제가 좀 실망해서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거봉이는 귀엽다. 그리고 애교가 많고 근데 다들 그 정도는 하니까 어쨌든 막 꾸꾸기도 잘해주고 엄청 애교를 부리지만 그거 저밖에 못 본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 그게 좀 좋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해주니까. 그죠. 절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누군가 동거인이 생기거나 앞으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집에 들어오면 또 해주겠죠. 한 3, 4년 정도 지나면 해주겠죠. 조금 그걸 보려면 이제 유선님이랑 3년 이상은 사귀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동거 안 할 거면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3년을 와야지. 3년을 와야지.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저밖에 모르니까 여기서라도 자랑을 해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가셔도 돼요. 아니요. 그 봉이가 손예진 닮았다는 거랑 꼭 얘기하고 싶었구나. 찡이가 이종석 똑같다는 거. 그거는 저 인스타에 있어요, 진짜. 나중에 내가 태그를 달았어야지. 그렇지. 못 찾잖아요. 인스타를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니나기 이거 방송 나간다고 알려주시면서 네. 이종석 봉이 그다음에 이종석 찡이. 이종석 찡이. 손예진 봉이 사진을 같이 첨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존노. 존노까지. 이렇게. 존노를 사람들이 알려나. 팬텀싱어가 인기가 많으니까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 마리 빼고는 두 마리는 평범하다. 생긴 걸로는. 자랑할 게 없다. 인성은 다 자랑할 게 있는데. 인성 자랑하세요, 인성. 아니. 인성이. 좋아하냐. 인성은 아니잖아, 묘성. 그래, 묘성. 근데 고양이도 사람이니까. 네? 아니.
뭐라고요? 우리 유행어가 있어요. 고양이도 사람이니까. 누구의 유행어예요? 아니, 우리 그 연동 지역의 유행어거든요. 제주 시내. 본인과 대봉이님과. 네, 고양이도 사람이니까. 네. 그, 우리 라봉이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 낯선 손님이 아주 나와서 인사도 하고 전체 대표적으로 인사를 다 해주고 그다음에 너무 제가 닮고 싶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느긋하고 저랑 좀 달라요. 그 불안해하는 거 그런 거 없고 되게 독립적이고 혼자만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혼자 자고 혼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다르고 그런 게 저는 멋있더라고요. 라봉이 성격이 멋있어요. 우리 삼봉이? 삼봉이. 삼봉이는 너무나 체육형이거든요. 그래서 멋있죠. 멋있어. 근데 걔도, 아니, 근데 걔도 사랑하는 거를 사람이 오면 아니거든요. 그치.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밖에 못 봐요. 그 뛰는 거. 아, 체육형인 걸. 뭐, 동영상 찍어서 공유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올려서 꼭 체육량 삼봉이 이렇게 태그를 걸어주시면 아 그러니까 태그를 오늘부터 꼭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자랑 끝났어요. 이제 가도 되겠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 박수. 안녕. 안녕. 갈게요. 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4편, 대편이었죠.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구 언니님께서 보통 1인 1묘 가구의 이야기 같아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다양한 동물, 일상, SNS가 많은데요. 니나기를 통해 더 다양한 집사님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 가볍게 듣기 좋습니다. 격주 수요일을 기다리며 몇 번씩 듣는데 들을 때마다 힐링받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도시에 많은 분들이 1인 1묘 가구를 이루고 살아서 공감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힐링을 받는다니 저희가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ASLUND19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한시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양이 자랑을 꾹꾹 눌러 담은 이번 방송도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대회편은 정말 니나기 그 자체였습니다. 소나소나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데이에겐 고소영 엄마 루카와 정우성 외할아버지 대지가 있으니 완벽할 수밖에. 아, 내가 다 뿌듯하네요. 단점을 이야기하라는데 장점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이네님 재밌었어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돼지와 루카의 묘주 소나기님으로 추정됩니다. 소나소나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번에 5회에 긴급 편성된 편이 있었죠. 이 편은 정말 많은 분들을 올려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호통을 좀 받은 편이기도 합니다.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조은혜님이 휴지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어야죠. 눈 밑에 휴지 붙이고 들었어요. 구조해주신 한카피님 감사드리고 핫골이랑 집사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눈물 흘릴만한 게 있으면 휴지 필수 이런 태그를 달아주겠습니다. 또 순이씨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제 인스타에 남겨주셨는데요. 출근길에 듣다가 같이 펑펑 울었네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핫골이랑 모두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늘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님도 인스타에 남겨주셨는데요. 출근길에 들어서 마스크 아래로 눈물 콧물 팡팡 터져서 사무실 입장 전에 화장실에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핫골이 예비 누나가 너무 스윗하셔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집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핫골이 집사님이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라서 지금도 매일 핫골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귀엽다를 연신 달고 사시고 또 처음에 반대하셨던 어머님도 지금은 정말 예뻐하시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일부러 좀 출근 시간에 들으라고 만든 방송이긴 한데 이렇게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정말로 주의 태그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이디가 없고 또 사진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진만 이렇게 팟빵에 있는데요. 아이디는 없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도 13년 키운 터왕 유키를 고양이별로 보낸 지 1년 정도 되어 은비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많이 울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나아졌겠지 하지만
아직도 집에 가면 반겨줄 것 같고 장식장에 넣어둔 유골함을 보면 가끔 혼자 울곤 합니다. 그래서 은비님이 핫구리를 들이시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핫구리를 구조해주시고 좋은 집사님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글을 남겨주신 분도 언젠가 다시 좋은 묘연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 받으실 분은 지금 마지막에 소개한 유키 요주님께 드리고요. 인스타 질문은 sjdmkpc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킥은 평대리에서 제주시로 이사가는 차 안에서 어디 가냐고 다섯 마리가 돌아가면서 말하는 봉찡 패밀리의 울음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무척 귀여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저는 2주 뒤에 개를 태어나서 처음 키워보는 완전 초짜 반려인인 생강인의 회정 동수 부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